네, 이번에는 미온님의 종목이고요. 토니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13,700원 계속 내려갑니다. 비중은 10% 들고 계신데 어쩔까요? 라고 얘기하셨는데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17,000원대 지금 고점 나오고 나서 그 이후로 좀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. 와, 아니 이렇게 빨리 내려갑니까? 맞습니다.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해서도 기대감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화장품 종목들 요새 또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맞아요. 것 같아요. 종목마다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. 와, 토니모리는 지금 네. 고점 대비 거의 뭐 순식간에 40%를 밀어버렸네요. 진짜 그런데 보면요. 예. 3월 달부터 좀 무서운 기세로 올라갔거든요. 네? 그래서 지금 단계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딱 중간 정도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실지 바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13,700원에 토니모리 들고 계신데요.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? 예. 그, 토니모리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, 저, 화면이 지금 나오나요? 제 화면이 전 안 나오는 게 연결돼가지고. 예, 아까 제가 이제 그 나스닥 바이오테크 ETF 차트 보여드렸잖아요. 예, 그래서 1월달부터 계속 박스가 행보하다가 어제 그 돌파를 했거든요, 어제. 상당히 매력적인 차트가. 그죠? 예, 그래서 이제 미국도 하반기에 그 제약바이오가 좀 많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, 그 제약바이오 좀 관심있게 계속 보시고요. 자,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난달에 이제 고점이 나올 그런 구간이었어요. 기술적 보시면 로고상으로 장기 추세 저항 라인 여기가. 예, 요 트렌드입니다. 이렇게 중간이고, 아, 여기죠. 예. 근데 딱 거기서 요것도 윗거리 주고 약간 슈팅이 났던 그런 위치입니다. 그래서 이번 달에 이제 거래가 죽으면서 월봉률이 됐을 때는 예, 눌림이고, 다음 달까지도 아마 눌림을 줄 수 있어요. 기술적으로는. 워낙에 여기 강한 저항선이거든요.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좀 중기다 그러면 화장품 뭐 이미 이제 가장 업황이 안 좋은 그런 8년이라는 거 홍토관 시기를 그러니까 그 한한령 이후에 2016년도 이후에 주가는 계속 밀었고 사드 배치하고 나서 중국 때문에 그리고 반등이 줄만하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또 3년 동안 찌글찌글 밀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상장한 이래 화장품 종목군들이 화장품 지수 상장한 이래 진짜 그 8년 동안 가장 암흑기 예? 혹독한 그런 구간을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. 예, 그런 관점에서 이제 중기적으로 이제 보셔도 되고, 근데 단기적으로는 13,700원이니까, 그 매수가까지는 반드시 나옵니다. 나오는데, 뭐, 다음 달까지 박스권 행보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. 그러니까 우선은 좀 박스권 매매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. 왜냐하면, 올 1월 달부터 주가가 저점에서 4,000원에서 17,00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4배 넘게 올랐지 않습니까? 그러면, 적어도 우리가 요 상승한 기간만큼, 요 상승한 기간의 절반 정도는 통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도 행보를 하거든요. 그래서 단기는 일단 매수 한 가격대, 13,000원, 14,000원 보시고, 다시 또 눌림 주게 되면 아래에서 오시라는 얘기죠. 중기다 그러면 하반기까지 한 10%는 비중이 크지가 않으니까, 그대로 가져가시는데, 한 22,000원 라인까지 직전 고점 돌파하게 되면 자리가 보이니까요. 2만원 돌파는 그 구간까지 좀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홀딩입니다. 네, 참 오랫동안 이슈에 따라서 반응이 나왔던 종목입니다. 중국향 화장품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었는데 2만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. 지금은 좀 버티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.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